예,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 다룰 수는 없고, 짧은 10분 동안에 그 본질이 무엇이고, 또 실태는 어떠하며,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가상화폐를 간단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성격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암호화폐라고 할 때는 거래를 투명, 안전하게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암호를 사용한 화폐다라는 뜻이에요.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디지털 형태로 제한된 영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라 함은 일반적 교환수단으로서의 유용성보다는 저장 가치가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는 면에서 불리우는 이름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격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전문가들은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본질이 뭘까요?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의 본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상화폐로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중앙화된 화폐가 그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죠. 2007년, 8년 미국에서 그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더 이상 중앙은행을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누군지 알수 없는 사토시 나카토모라는 분이 그에 대항해서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에 논문을 발표했고, 2009년 1월에 비트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가 시작이 됐죠. 탈중앙화된 화폐란 뭐냐? 그것은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 간, 피어 투 피어라고 보통 말하죠. 개인 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가능케 하는 화폐라고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없는데도 각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하는데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컴퓨터 기술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 컴퓨터 기술을 우리가 보통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블록체인과, 그리고 이것은 잘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학적 기술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가상자산의 핵심은 본질은 뭐냐? 그것은 비트코인이 교환수단으로보다는 그 저장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표적인 대한 암호화폐, 흔히 우리의 대표적인 대한적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말하죠. 그의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발전된 그런 코인이라고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코인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토큰을 발행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상화폐가 가상 자산으로서 더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토큰이란 뭘까? 이 토큰도 일종의 코인이에요. 왜냐면 그 어떤 유형, 무형 재산을 디지털화해서 거기에다 값을 매겨가지고 내놓는 것이거든요. 거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매기는 순간, 코인으로 가격을 매기는 순간 그 자산이 생성됐기 때문에 코인이 발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코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코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토큰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형 자산은 보석, 부동산, 예술품 등이 있고요. 무형 자산은 각종 데이터, 지적 재산권, 특허, 디지털 그림, 그리고 음악 작품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여기 가상 자산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다수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중앙 권력과 거대 자본의 경제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경제를 대체하거나 약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뭘 만들려고 하냐? 그걸 대신해서 협동조합적인 기업들 혹은 우리들 각자가 주체성을 발휘하는 경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저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때 저는 이뜻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 거대 자본과 중앙 권력에 대한
를 비판해 온 사람으로서 그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권력보다는 대다수의 연약한 자들 편에 서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뜻은 좋은데 실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뭐냐.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는 화폐로서 자리매김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화폐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조금 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일반적 등가물이거든요. 어떤 상품이라도 그 화폐만 주면 그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반적 등가물인데요. 그것이 가격이 자꾸 변동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코인의 값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 등가물로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화폐로서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고요. 결국 자산도 그 화폐 가치로 표현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토큰이 3코인이라고 칩시다. 근데 코인의 가치가 바뀌면 자산의 가치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가치도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불안정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투기 심리를 유발합니다. 내가 지금 사뒀다가 좀 시간이 있으면 아 그게 올라갈 거야 라는 투기 심리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쉽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투기가 쉽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투기가 쉬워지면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서부터 투기가 되느냐 이것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투자는 투기적 성격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 강도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런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가상화폐를 누구나 개인적으로 혹은 기업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행 그 주체가 믿을만하지 않으면 위험한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실 가상화폐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거래소 자체도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블록체인에 의한 거래 기록 자체는 안전해요. 누구도 변조하거나 위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나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그 자체 그리고 가상자산 그것은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불안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체적인 가상자산의 본질이고 현실입니다. 자, 이 본질과 현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제가 하나님 나라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블록체인의 기술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폐나 자산,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뭐 신분증 발행이든 그 개인 정보를 자기 스스로 가치화해서 거대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혹은 낭만적 혹은 공상적 저항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유토피안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도래를 제외한 이 땅에서의 역사의 진보는 결국 낭만이나 공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명료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되며 무슨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매우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어떤 낭만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이다 하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자본주의는 하나님 나라는 저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지금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와 또 새로운 체제의 변화를 하나님 나라는 요청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려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뜻을 모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혹은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 흐름이 이런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의 흐름 때문에 그게 분열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우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기 심리가 확산되다 보니까 굉장히 장래가 불투명하고 요즘 사회 그룹 중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실증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청년층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불안정한 그런 중장년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쉬워요. 근데 모든 투자나 모든 투기가 잘 말해주는 것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만 성공할 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엄청난 그 피해를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당하는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들의 무기력, 그들의 세상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에 희망을 품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이것을 만들어 가는데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자기의 그 소유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이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탐욕적인 마음으로 이 투기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진지하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복잡한 주제인데요.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